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목요일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맥박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새벽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570장, 통합 찬송가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나누시는 말씀은 어제 이어서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훕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세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이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행위 계약을 비롯하여 은혜 계약과 여러 계약과 약속들을 인생들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언약과 또 약속을 잊어버리시거나 파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아침에도 거뜬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한 여정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21장 32절서 33절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물가에 나무를 심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에셀나무는 언약이 지속적이고 견고하며 영구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엘세바 우물을 아브라함 당대뿐 아니라 오늘 창세기 46장 본문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의 완전하신 계획에 의한 일관성 있는 구원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유효하고 최종적인 구원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그 언약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힘차게 우리가 전진해 나가고 영적 이스라엘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장에서들 있었던 사건들의 연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길을 떠나서 지금 부엘세바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지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고 언약을 또 해주십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21장뿐만 아니라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동일한 언약입니다. 이제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센에서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고센 땅에서 거할 방법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공모와 거짓말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 땅 총리가 되어 있더라는 말을 전해 들은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조카도다 라는 말입니다. It is enough. 이제 야곱은 애굽으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정리하여서 가족을 이끌고 먼 타향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부엘세바에서 이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태어난 곳을 지나게 되는데 그 이삭이 태어났던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곳에 거주하였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나온 후에 이곳 부엘세바로 올라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오랜 기간 살았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도 자기 자신의 나이가 무려 130여 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살았던 이 부엘세바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부엘세바는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어서 이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의 부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고 주신 약속이 바로 이곳 부엘세바였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에게도 의미 있고 추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이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가나안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야곱도 하나님 앞에 그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은 잃었던 아들 요셉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안을 급히 정리하고 이제 대가족의 가장으로서 낯설고 물설은 애굽 땅으로 지금 떠나가야만 했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이 부담되고 또 피곤하고 분주한 상황이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바빠지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우리가 건너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들은 혹 건너뛰고 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생명처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영원한 예배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조부인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도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의 약속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도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민 생활 가운데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는 가운데에 정신이 없고 힘이 없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도 처음 가는 애굽길입니다.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70이면은 이제는 정착하고 인생을 뒤돌아보며 정리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큰 부담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기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어떻게 그 참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는지 드라마라도 이렇게 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과 모든 소유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야곱은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결정적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에 확신이,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기쁨이 그 마음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사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노상에서 돌베개를 자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언약을 받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나이에는 상관없이 인생의 전환기가 되는 이 상황에서 멀리 떠나는 가운데 큰 두 가지 사건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하는 것과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죽음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언약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나안 땅 막벨라 밭 굴에 묻히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장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조상이 묻혀있는 가나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야곱의 장례 절차로 보지 않는다면은 그가 애굽에 들어간 지 17년 후에 죽어서 그곳에 묻히지 않고 나중에 자손들이 400km나 가까이 되는 그 머나먼 길을 달려와서 헤브론에 잠들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발행할 새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며느리 그리고 아이들 부엘세바에서 처음 바로가 보내준 수레를 타지 않았습니다. 야곱 일행은 헤브론을 떠날 때 비로소 수레를 탔다고 창세기 45장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떠나는 이곳 부엘세바를 지나면 광야길로 접어들게 되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후일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아들들을 빼고는 야곱 일행은 이제 다시는 살아서 이 땅을 밟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가나안의 마지막 이 경계선을 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선포하시고 복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가나안 귀향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겠습니다. 그의 소유가 너무 많아 형에서는 세일로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속자 야곱은 이미 가나안의 거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아들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의 집안에 속한 가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열두 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자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그 계획을 한치도 흐트림 없이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1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나안 풍속에 동화되어서 가나안 족속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이 애굽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그 준비가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2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출애굽하는 것을 3단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열두 지파들이 모세의 영도와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영도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4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 흡사합니다. 1단계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2단계는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 얻게 하시며 3단계는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마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게 하시고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다가 결국 4단계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하여서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비유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야곱의 그 자녀들의 애굽으로 들어간 자녀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66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의 삼부자를 포함하여서 70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애굽을 향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리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요셉 한 사람의 성공 드라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 가족의 구원으로 이루어졌고 결국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동일한 이 부엘세바의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약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절대 낙심하거나 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시대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또 초기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은 연이어지고 있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들면은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힘내시고 담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안심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인생에 여기저기 어렵고 힘든 일들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도 오늘 영적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는 이 새벽제단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24시간의 하루를 지나갈 때에 주님 말씀만 붙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때에 어느덧 저희들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도달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육체의 건강함으로 인하여서 건강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9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들도 영적인 부엘세바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을 창대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어려움과 역경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또 모든 장로님들과 그리고 교회 리더십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온 성도님들이 건강함 가운데에 믿음을 오히려 이전보다 더 든든한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